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4TV 함께하는 역기사님. 우리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로토스 대 테란전, 테란 대 프로토스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님 테란 전략은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어르신이요. 테란의 전략? 많이 있습니다. 네, 테란 전략 많이 있죠. 테란 한번 해볼까요, 다음 판에? 다음 판에 테란 전략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란으로 할 수 있는 전략. 물론 제가 테란의 좀 숙련도가 좀 낮아서 많이 못하는 거지, 테란 또 전략이 많습니다. 저그가 제일 없어요. 저그는 약간 그냥 문화하고 약간 컨트롤적이고 운영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종족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게 그렇게 딱히 많진 않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4드론, 5드론, 6드론, 7드론, 8드론, 9드론 뭐 이런 드론식의 운영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티님 첫 댓글입니다. 리마스터 닦인 뒤에 버그 있나요? 맵팩 같은 거 이러시네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분들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상대방 토스가 걸리면 벙커링으로 이기는 거 보여주세요. 벙커링으로 이기는 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멀티를 했을 때 또 가능한데 토스한테는 그게 좀 힘들죠. 적으면 몰라도 예. 약간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멀티를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화면 지정은 F2, F3 뭐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 Shift F2, 여긴 Shift F3 눌러요. 그럼 F2 누르면은 여기로 가고 F3 누르면 이렇게 갑니다. 와라라라라라. 요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앞마당 일꾼 붙일 때도 쓸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붙이는 이런 것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해요. 네. 저는 이걸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제가 막 대회 나가고 그럴 때도 몰랐어. 오프라인 대회 나가고 그럴 때도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면은 방송할 때, 고등학교 때 방송할 때 2009년 때인가 시청자분들이 왜 화면 지정 안 써요 이러고 그게 뭐예요 이러고 그때 알았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배럭더블이야. 룰루랄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룰루랄라 KMJ 아 왜 YJ님 고맙습니다. 룰루랄라 배럭더블. 이티님 밥이 익으면 뭔지 아세요 이러시네요. 내가 다 대답을 해야 돼? 바비킴이자 바비킴. 제 영상 또 보고 또 저한테 드립을 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거 영상 만들면서 솔직히 게임할 때는 그렇게 되게 진지빨면서 하긴 했는데 영상 만들면서 좀 웃기더라 그거는. 자네가 진짜 미친놈인가 이러를 느꼈어. 이거 그냥 드라곤을 찌를까? 3게이트 드라곤 막 이런 걸로 찌를 수도 있는데. 어제 영상 재밌게 봤어요 이러시네. 고맙습니다. 어제 영상이 그거였나요? 그러니까. 아 오늘은 영상을 못 만들었대. 오늘 영상 만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있었어요. 네. 아까 저녁때는 나갔다 와가지고 만들 시간이 없었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없네. 현진이 영상 하루에 한 개씩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자꾸 까먹어. 그르르르. 아 아 뭐야 이건 또 왜 들어와 너는. 기분 나쁘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나는 전략을 쓰는 상태였는데 그치? 사내방한테 전략을 들켜버렸어. 이티니 영상 너무 좋아서 스타 연습할 거예요 이러시네요. 네, 스타 재밌게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하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티 형 그거 큰가요 이러시네요. 네, 겁나 큽니다. 네. 어차피 확인할 방법도 없는데 크다고 해야지. 작다고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뭐야 배럭이 벙커로 변하는 마술? 뭐냐 방금? 야씨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사정거리가 좀 기네요. 여러분들의 사정거리는 기나요? 네 그런 느낌인데 아 죄송합니다. 화면 지정 단축키 다시 한번 말 알려주세요. Shift랑 F2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다음에 F2를 다시 눌러보세요. 지정이 됐죠. 어렵지 않죠. 사정거리가 됐고요. 근데 왜 안 때려지냐?
요쯤이야? 진짜 죽어. 정말 어렵다. 어, 깨집니다, 람지. 세 개로 하면 깨질걸요? 말이 네 개나 찍었네. 투 게이트라는 걸 봤기 때문에, 자네방이. 한번 놓쳤죠, 사내방? 아, 까비! 아, 사내방 영리한데. 일부러 상대방이 좀, 다 고치게 만들어 놓고 지금 페이크 친 건데. 어?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 주고 있죠. 조금만 방심하면 터진다.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고 있죠. 그럼 뭐해, 이 새끼야! 에스 잡아주는 댄스. 어허, 탱크 나왔네. 에스 잡으면서 여차하면 들어가겠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사료 되게 잘 막으셨고, 트리플 들어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최대한 빨리 아비터 가죠. 제가 아까 힘싸움을 해보니까 느낀 건데 테란이랑 힘싸움을 하면 안 되겠어요. 전략적으로 가죠. 계속 딜을 칩시다. 우리 정면을 싸울 생각하지 마요. 오늘은 왜 캠이 없어요 이러시네요. 뭔 소리예요, 항상 없었는데. 이번 주 주말 토요일 오후 6시 ESA 시즌2 결승전 ET가 오랜만에 또 얼굴 내밀고 방송하는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캠바 ET스타TV에서는 오랜만이죠. 왜냐면 내가 다른 방송이나 이런데 가면은 제가 얼굴 내밀고 해설방송 막 이런걸 했었는데, ET스타TV에서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니까 뭐 봐줄 의향이 있죠, 여러분들. 초보대전 나가고 싶어 이러시네요. 초보대전 다음주 토요일날 진행하니까 연습하시고 다음주 토요일날 오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이번 주는 없어요. 이번 주는, 이번 주 토요일은 그거죠. ESL 시즌 결승전이라 제가 중계하러 갑니다. 이번 주는 없습니다. 어쨌든 아비터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기 위한 그런 액션이 됐고요. 하하, 돌아오는 거 역겨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안 당하면 된다니. 이걸 당하다니. 앞마당도 막아야겠죠. 일단 12시에 지금 사내방이 그거 지은 거는 멀티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급하게 게임 안 해도 될 것 같아. 설마 깨겠어? 드라곤이 오기 전에? 설마. 아, 진짜 깬다고? 와, 진짜 왜 이런 게임이 다 있냐. 아씨. 아, 저거 너무 얄미워요. 아, 친 것 같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아,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벌쳐도 진짜. 저걸 넘어와서 견디라고. 토스는 어떻게 숨을 쉬라는 거야, 진짜. 역겹다리, 역겹다. 뭘 뚫어 뚫을게, 이 새끼야. 나갈 생각 하지 마. 어떻게 멀티 했거든요? 압박해주지?
막고 있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화이팅. 그래도 괜찮은 건 우리가 했어. 네, 뭘 했냐? 아비터를 갔어. 아비터를 갔고 아비터를 찍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걸로 만족하지. 근데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진 있잖아요, 그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소라. 옥토버로 사내바 이제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사칼라타스 로타이. 확실히 아비터가 빠르죠. 네, 확실히 사내 베슬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아비터가 빠른 상태라 확실히 좋아. 네. 좋은데 딱 중요한 것보다 안 당하는 게 중요하죠. 사내방한테 공격을 잘 가면서 사내방의 여러 가지 공격에 방어를 잘하는 이런 그림까지 좀 그려야 되는데, 요 일단은 멀티를 좀 지어놓고요. 사내방 이제 베슬을 가면서 업그레이드 추다고 뭐 1업 타이밍에 뭐 나오거나 뭐 다른 타이밍에 나오거나 이런 그림을 좀 그릴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벌처 견제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저의 아비터로 어떻게 또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요런 그림을 좀 그려야죠. 갖다 놓고 옥저버도 대량으로 좀 뽑아줘야 돼. 그 다음에 사내만 때려줘야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비터를 빨리 갔고요. 추가적 멀티도 빡빡하게 먹고 있고. 팩토리가 많이 안 늘어나서 지금 당장은 안 나와요. 그쵸? 지금 당장 수비야. 수비에 수비를 더하면 수수. 어쨌든 수비를 한다라는 의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멀티를 한다라는 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멀티를 하면서 여기도 게이트를 늘릴 준비를 하고요. 서버를 곳곳에 좀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팩토리 늘리고 막 지금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데 지금이에요. 지금 딱 지금 엄청 지금 딱 리콜이다. 요 타이밍은 상대방이 데뷔가 아우 잘 됐네. 여기 비었어요. 지금 타임에 모든 공간에 리콜 데뷔는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모든 공간에 빈 공간 있을 거야. 여기라든지 12시라든지 막 빈 공간 있을 거거든. 12시로 리콜 할까? 12시 데스 아이 데뷔 잘했잖아. 게임 터졌네. 리콜 한번 했는데 게임이 터졌네.
지금은 캐리어가 아니에요. 지금 병력 찍어야죠. 상대방도 그건 있어. 지금 병력 당장 죽었다고 지금 제가 200킬 때까지 사람이 나올 수는 없어요. 예. 단지 그냥 일방적 손해를 봤다는 거에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지금 상대방이 당장 나올 수는 없으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미네랄이 할 수 있어. 4번호 지금 당장은 나올 수 없어요. 그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200은 채웠죠? 어떻게든. 근데 딱 하나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올 때 우리가 그 하이템플러 뽑았는데 상대방 나왔을 때 우리가 딱 그 막을 힘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없냐, 나왔을 때 EMP를 존나 쳐맞아가지고 못 싸운다, 잘못 싸운다 이러면 난리 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스탠 두뱅 있어요. 두뱅 대박이야. 보지마 병력 뽑아 이겼어 이거 안봐줘. 이렇게 돼. 됐어 노래 틀어주세요. 후! 너무 잘했었죠? 스탠스 스페드? 대박 썼는데? 잠깐만 여기까지. 야야야 대박 썼는데 지금 사람 병력 왜 이렇게 많아? 대박 썼는데 못 이긴다고? 리얼이야? 리얼이냐? 실화냐? 뭐냐 이거 요놈의 테란 진짜 씨. 내가 이런 그림만 오늘 몇 번째야. 테란 좀 다시 연습해야겠네 이거. 네 천천히 갑시다. 테란이 편한 구도는 아니야. 그래. 오늘 두 개 지으면서 쌍멀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치. 와. 센터랑 그 근지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큰일 난 거는 아비터를 추가로 찍지 못해서. 아 스피드를 왜 이렇게 빨리 해? 나 보지도 않아. 야 스탠이 없냐? 아 스탠이 없네. 큰일 났네. 좋은 구도는 아니네요. 스탠 굳이 쓰면 되지 않을까요? 됐니? 여기까지야? 내 힘이? 와 미치겠네. 팔짝 뛰겠어. 테란의 힘이 이렇게 세다고?
뭐야? 내 폭력 다 어디 갔어? 아씨. 공을 내렸네. 와, 캐롤을 깬다고? 끝까지 있구나. 캐롤 갈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쨌든 깨지나? 지금 굉장히 별로네. 와, 씨. 와, 씨. 캐려다. 바보 캐려. 일로 가요, 여기서 가요. 안 되는데. 아, 캐리어인데. 아, 너무 기분 나쁜데. 아, 대단하다 사내가. 너무 잘해. 아, 쌍. 이겼다. 아, 끌고 갔나 보네. 본집 올라가요. 캐리어를 그냥 그대로 왔구나. 와, 이건 또 감당이 안 되네. 캐리어를 깨워. 얘네 뭐야, 놀았어? 여기가 지금 근데 사내만 지금 아비규환이야. 사내방도 되게 정신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캐리어를 어떻게든 갑시다. 예.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게 난전이 됐을 때 차라리 캐리어를 가는 게 좋은 판단인 것 같아. 이쪽 녹이고요. 나가는 거 사내방 굉장히 오래 지연되고 있고. 이렇게 막혔고요. 여기 돌아가지도 않았어 지금. 여기도 어떻게든 돌려서 자원 캐도록 하면서 캐리어로 넘어가서 운영합시다. 그린들이라. 이게 막혔고요. 다크 하나씩 보내고. 결국 여기도 병력들이 애매하게 잡히고 있죠. 자대방 멋있죠.
아무리 이륙 같으나 그리 되리라. 길이 정해졌다. 미션 2.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야, 위로 갔던 다크 다 어디 갔지? 가지고 왔냐? 사냥 개 잘하네. 되게 잘하시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깨야 될 멀티가 좀 많아요. 그 사내방이 이게 잘 깨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잘 이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열받네. 뭐 잘 깨냐? 기다려라. 그리 되리라. 좋다. 진짜 침착하게 잘한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 대기 중. 명령 대기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활용해라. 아, 씨발 진짜. 오늘 진짜 테란도 죽었네. 이걸 봤나? 와. 아, 그 벌처만 아니었어도 이게 안 당하는데. 아, 그놈의 벌처 때문에 씨발 상황이 진짜. 아, 진짜 안 들켰어. 벌처 너무 사기다. 벌사기 인정해야 돼 이거. 아, 아, 씨발 진짜. 아, 존나 해반데. 아, 씨. 아, 진짜 빈집 가는 판단 좋았는데. 아, 씨. 아니 개 씨발 무슨 어떻게 게임 말하는 거야? 타이밍에 벌초가 들어와요 왜? 아, 뭐한 짓이야 씨. 뭐야 이거? 뭐야? 아 저거는 에바. 너무 심한데? 사기성이 너무 다분하잖아. 아 잠깐만요. 그건 아니지. 우리 아무리 그래도 마인 대박 안 터지죠. 여기 멀티 잘 돌아가. 센터 끝났는데. 센터 끝났고 남은 자원이 여기 아니면 사냥할 자원이 없거든. 상대방 내가 여기를 깨러 갈 순 없어요. 그죠? 여기는 깰 수 있어요.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압박을 하면서 버티는 구도가 나오면은 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죽는 것도 사람이 아프거든. 6시 또 깨알 같이 돌아가고 있고. 템플러가 없다는 게 좀 아프긴 한데. 이거 떠날 수가 없어, 지금. 여기 템플러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는데.
돈은 많을 거야. 돈은 많을 거야. 많이 안 썼거든. 골리앗이 사방팔방에서 뛰어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걸 깨러 오네. 아 열받아 열받아 열받아. 나도 이제 잡을 돈 없어 이제. 이거는 깨야 돼요. 아무 역 같아도.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돈이 있어서 7개 하나씩만 안 죽으면서 컨트롤을 좀 해봅시다. 왜 보여? 어 뭐야 치료 없는 걸 왜 때려? 치료 없는 걸 어떻게 때리는 거야? 캐논과 핫템으로 버텨볼게. 여기는 결국 못 가져가야 돼. 상대방도 못 가져가고 나도 못 가져가고. 뭐하는 게 난 여기 클라킹? 클라킹 레이스? 레이스는 위험한데? 오지 마렴. 나도 자원 없어 이제. 하나씩 늘려놔봐요. 세 개 갖다놔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템플러가 사내 궁금한 거야. 템플러가 없어야 사내방도 플레이할 수 있어. 캐리가 올라가면 내려오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 압박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공격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앞에 올라가신다. 뭐야 레이스를 그냥 던지네요. 레이스를 안 치네. 다크 다크 있어요. 다크 지금 멀티 쪽도 일꾼 다 쓸었어요. 한에 막 집중력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 프로토스가 후방가면 캐리어랑 조합된 공격이 진짜 테란들이 막 힘들어. 이거 어떻게 집중하고 이거 어떻게 싸울 거야. 어떻게 먹고 언더 어떻게 아유 파일런 뭐야 파일런 없네. 멀티를 깼어요 지금 바꾸. 이마
힘가 없어 못 들어. 다크야 씨 어디가 왔니? 바보 다크. 예. 프로브 살리기. 프로브 살리. 프로브 살리. 프로브 살리. 프로브가 더 중요해. 나 프로브 못 죽였다. 인터셉터 값 쭉쭉 벌어요. 니마. 근데 우린 하는 겁니다.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뭔지 아시,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버티면 됩니다. 한 번씩 치는 것도 아파. 느낌인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같은 승리는 전설이 교전 중이 아니겠나? 내 인터셉터 때린 것 같은데. 아니 왜 이렇게 나와 사네마?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와 누구 나왔었지? 와 진짜 오늘 테란전 진짜 개극혐이다. 왜 이렇게 어렵냐 테란전. 멀티가 없어요. 그래서 버티면 돼. 상대방도 돈이 없. 여기 빨리 가져가서 지금 돈 없을걸요. 네. 센터는 아까 떨어졌고 가스는 수급된다 쳐도 미네랄 수급이 안 되거든. 와 진짜. 와 캐리어 깨려오는 판다 진짜 지렸다 사네바. 나는 그래도 빈집을 가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캐리어 나올 시간은 된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잘하네 사네바. 판단이 좋았다 판단이. 떨어졌죠. 아 진짜 너무 힘든데 테란저 역겨운데. 그래도 캐리어 잘 모았고요. 사내방이 빠른 템포로 공격 온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막 동시에 깨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좀 당황을 했을 텐데 공시가 아니라 한 군데만 좀 집중해서 깨자라는 판단을 해서로 캐리어 모을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덕분에 좀 캐리어를 모았고 아씨 덕분에 이겼어.
여기서 근데 저는 의도가 원래 의도가 좀 압박을 심하게 해서 사내를 좀 괴롭히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사내방이 투팩을 빨리 지은 이유가 제 투팩을 투게이트를 봤어요. 그러면은 엠베나 뭐 그런 걸 안 지을 거 아니야. 그럼 병력 위주로 뽑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벌초 또 나온 거죠. 그 스노볼이 계속 굴러간 건데 정찰 한번 들킨. 근데 그렇다고 막 피해를 받고 그러진 않았거든. 잘 흘러갔어. 잘 흘러가서 갔는데 근데 가장 일단 멍청했던 건 12시 리콜. 12시 리콜 진짜 핵멍청이었죠. 누가 봐도 멍청에 멍청에 멍청을 넣어있는데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일 못했던 거 이 덕분에 시간을 끌려서 12시 줬는데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사내방이 이제 아비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대비를 이제 슬슬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비터로 아씨 여기를 칠 거 그랬나? 여기를 좀 애마였나? 어쨌든 리콜을 하는데 할 데가 없었네. 일로 들어갈 거. 아 일로 들어갈 거. 여기가 제일 없었네. 여기로 그냥 일자로 들어가서 들어왔으면 무조건 리콜 역시 송공각인데 까비 괜히 마이니로 떨어져가지고 그죠? 개손해봤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답은 12시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답은 아니었대. 아 진짜 리콜 진짜 오늘 테란들이 아 수비를 너무 잘하는 거야 역겹게. 아씨 내가 멍청하게 게임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역겹다. 어쨌든 테란이 나오기 전에 200은 채울 수 있어서 그래 200은 채웠는데 근데 여기 이겼어. 나 이겼다고 봤거든. 더 들어갔던 게 좀 에바 참치였던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면서 질러 추가했으면 딱 됐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해서 싸우다가 괜히 지금 밀려버렸죠? 그죠? EMP 괜히 쳐맞고 뭔가 애매하게 비벼져 버렸네. 그래도 유닛 카운트는 앞서지는. 사실 자리를 잡고 버틸 수 있다라는 힘이 생긴 거죠. 사장님은 멀티를 두 개 동시에 준비합니다. 이거를 뭐 알았는데 잘 방법이 없어. 돌아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우리 한번 뭐 다시 한번 싸우자. 그래서 싸웠는데 결과가 좀 개똥구리였죠. 위에 병력들이 내려오면서 커버가 됐고 살아남은 병력 이거밖에 없고 사장님은 요만큼 있고 센터에 자리 잡으면서 멀티할 수 있었어. 아 이거 깰걸. 아이씨 이거 갈 수 있었네. 아 개멍청했네. 그래서 아 답은 캐리어다 해서 캐리어를 이제 슬슬 넘어가는 것 같아. 여기 지킨 다음에 캐리어 가죠. 아 이것도 깨졌어. 아 여기를 좀 오래 돌렸으면 그래도 좀 더 좋은 상황에서 캐리어 갔을 텐데 이제 캐리어 가요. 그죠? 캐리어 가는데 그래서 딱 빕니다 본진이. 계속 틈을 보고 있어가지고 가자 이랬는데 사내방이 와 들어와가지고 벌처로 그럼 다 잡고 여기서 캐리어도 봐요. 역겹게 와 씨. 와 잣됐다. 사실 공격 강 아 여기서 갔구나. 이미 갔구나. 빈집 판단하는데 난 이걸 몰랐으니까 이거 나중에 알았어. 나 여기 올라온 다음에 봤어. 아 여기서 스탬피드로 좀 시간 좀 끌 거야. 아 그럼 멍청한 플레이가 안 나왔네. 어쨌든 비비는 거는 됐어요. 어떻게든 비볐는데 아머리 다 깼고요. 예. 네. 골리앗 생산을 안 되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지었네. 그러면서 일단 캐리어를 모으곤 있어. 멀티 막 하면서 어떻게 캐리어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병력은 다 죽었고요. 그죠? 없어요 병력이. 유닛 카운트 50 차이 납니다 테란이랑 잣대쯤. 중요한 건 상대방이 이제 빠른 템포로 이제 멀티를 깨는 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죠? 굉장히 힘들었어. 산에 멀티 쌩쌩 돌아가는데 나도 멀티 돌아가는데 멀티가 이제 깨진다. 아 그리고 센스 있는 플레이 이거 봐. 언더 올라간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 드랍으로 간 거야. 아 판도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가 병력으로 가서 막겠다는 생각을 뛰어왔거든요. 근데 이거 못 막았어. 아 디펜시브 봐. 아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스킬이야. 계산에 들어오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캐리어를 보여준 거고요. 캐리어를 요정도 이제 모아서 그래도 사내방은 여기밖에 없다 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한거죠. 여기밖에 없다. 와 거기밖에 없다. 이제 멀티가 깨져도 버티면서 하면 반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굉장히 힘들긴 했죠. 냄비도 깨졌네. 못 지켰네요 이거. 이거 병력 사람 자원 많죠? 제가 자원 많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많았어. 많고 캐리어로 때리는데 열심히 때리죠. 죽어도 캐리어 컨트롤밖에 없다. 캐리어 컨트롤 열심히 하는데 하나 터졌고. 다 같이 다리고 골려 모아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중요한 거는 상대방도 자원이 이제 떨어져가요. 그래서 그리고 상대방이 자꾸 스캔을 뿌리는 거야. 내 캐리어에 캐리어 위치를 아는데도 스캔을 뿌리더라고. 이거는 레이스다 라고 해서 제가 옥저우 다 같이 갔죠. 다시 눈치 빨랐죠. 이런 눈치 챘고. 사실 여기 커맨드를 여기다 지었네. 미네랄 몇 덩이 없는데 이건 별로 이득이 아니죠. 근데 요거라도 먹어야 골리앗 한두 개 더 나오니까 이런 플레이 한 거고. 자, 미리 캐논 짓고 이거 갖다 놨던 판단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크로도 이득을 많이 받고요. 캐리어 컨트롤로 탱크만 줄여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최대한 컨트롤 했고. 이 신랑이만 버텨내면 사냥 자원 떨어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버텼죠. 최대한. 근데 이제 사내방이 자원이 슬슬 떨어져 가죠. 미네랄 붙였죠. 여기 자원 떨어져 가니까. 어? 사실 돈이 많은데, 근데? 캐리어 많다고 판단했나? 어, 사실 돈이 많은데? 잠깐 지지치기 일본 직전이잖아. 아 이제 없네. 남은 병력 봐봐. 골리앗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캐리어 4개밖에 없는데? 5개네? 뚫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유튜브 튕겼어요? 다시 붙겠죠. 아닌가, 못 뚫었나? 결국 제가 자원을 돌아가니까 버틸 수 있었겠네. 아, 잘 버텼다. 사실 지쳤나 방금? 지쳤던 걸로 봤는데 15승 중에 11개.